주부는 장마철이 너무 너무 싫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집안은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가 좋아하는 최적의 상태. 우리 가족 건강도 지키고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한 장마철 생활백서 함께 알아볼까요? 주부들의 장마철 골칫거리는 퀴퀴한 집안 냄새의 주범 습기. 오늘의 습기 해결사 살림의 여왕 김은영 씨를 소개합니다. 눅눅한 빨래뿐 아니라 집안 곳곳 숨어있는 습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갑자기 주방에서 커피 찌꺼기를 볶기 시작하는 김은영 씨, 뭘 하려는 걸까요? 커피 찌꺼기에는 제습을 하는 효과도 있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어요. 햇빛에 바짝 말린 커피 찌꺼기와 향초, 굵은 소금은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최고의 제습제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화장실에 놓아두면 습기와 악취를 빨아들이고 향초는 타면서 습기를 잡아줄 뿐 아니라 좋은 향기로 불쾌한 냄새도 없애주는데요. 습기가 많지만 제습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주방, 신발장, 옷장, 내지는 이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하게 습기를 빨아들이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제습력을 뽐내는 신문지. 신문지를 봉투 형태로 접어 커피 찌꺼기를 넣어주면 초간단 제습제가 완성되는데요. 장롱이나 옷장, 신발장 구석구석에 놓아두기만 하면 알아서 습기를 쭉쭉 빨아들입니다. 이불장에 넣을 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요. 보통 이불장 안에 신문을 넣으시라고 하면 이불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장으로 넣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지를 이렇게 몽둥이처럼 말아서 하시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 마은 신문지를 이불 사이에 넣어주면 습기는 물론 해충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신발을 보관할 때도 신문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말 안에 신문지를 한 두 개 정도 넣으시고 이 그대로 발 틀에 맞춰주시게 되면 신발의 모양도 유지가 되면서 습기도 더 잘 빨아들입니다. 보통 우리 주부님들이 제습기 사용을 이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습기는요, 마른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고 젖은 바람을 흡입하는 흡입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영역이거나 빨래 뒤편이 앞이 향하는 게 아니라 뒤가 향하도록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습기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켜는 건데요. 보일러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일러를 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환기를 시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의 온도 때문에 곰팡이의 포자가 더 쉽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같이 하시던지 아니면 환기를 같이 시켜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굵은 소금도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데요. 이때 습기를 빨아들여 물이 생길 수 있어 종이컵 대신 그릇이나 페트병에 넣어 선반에 놓아둡니다. 습기를 머금으면 소금이 여기에 이렇게 물을 맺히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후라이팬에 다시 볶아서 쓰시게 되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제주 시내의 한 공방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캔들 전문가 고도영 씨를 소개합니다. 향초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이색 향초들이 가득한데요. 그럼 향도 좋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소이 캔들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천연의 콩 추출물로 만든 소이 왁스를 중불에서 은근하게 완전히 녹여주고 여기에 향 오일을 첨가해 잘 저어주는데요. 장마철에 사용할 때는 강한 향의 오일을 넣으면 좋다고 하네요.
오늘 사용한 향은요, 우리는 블랙 체리 향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처럼 장마철인 경우에는 향이 약한 향보다는 향이 강한 블랙 체리라든가 헤이즐넛이라든가 뭔가 좀 그런 강한 스타일의 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용기에 녹인 왁스물을 부어서 붙여주면 서서히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나만의 소이 캔들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는 파라핀이나 왁스는 섭유에서 추출한 미네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이 캔들을 쓰는 게 훨씬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소이 캔들로 장마철을 뽀송뽀송하게 보내세요. 이번에 찾은 곳은 제주 시내의 한 카센터.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철 자동차 관리 요령을 함께 알아볼까요? 중요한 사항은 여름철에 타이어의 마모 상태나 공기압 관리가 꼭 필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와이퍼 점검에 대해서도 꼭 같이 점검을 해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번외로 본다면 실내 에어컨 필터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실내를 더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일반인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네, 고객님들이 점검하실 건 100원짜리를 가지고 타이어 홈에다 넣어보셨을 때 유순인 장군 갓이 다 보이면 타이어가 완전 마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을 돌려서 타이어의 이상 마모 부분과 마모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모 상태의 4개의 홈에 들어가 있는 마모 한계선 위치가 고르게 마모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이퍼의 수명은 6개월에서 1년. 우천 시 선명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점검도 필수입니다. 네, 요즘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필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 필터를 6개월이나 만 킬로마다 교체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동차 실내의 공기질을 책임지는 에어컨 필터도 1년에 한두 차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바람 쐬기도 약해지고 필터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네요. 여름에 에어컨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또 하나는 정차하시기 전에 에어컨을 끄시고 실외 공기를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컨 안에 있는 습기를 좀 말려서 실내 냄새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올여름도 안전운전하세요! 다가오는 장마철, 습기로 눅눅한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장마철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